안녕하십니까. 아무데서나 운동하고 있는 라자입니다. 아, 3일 운동에 하루 일씩 했죠, 제가. 그래서 지금 영상이 세 번째 날 거였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어제 찍고 오늘 이거 편집하거든요. 오늘은 좀 쉬었고, 쉴때 그냥 쓰는 게 액티브 레스트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나중에 영상 올릴게요. 무슨 개념인지. 그래서 좀 뛰고 왔고요. 그래서 이제 차차 보시죠. 어떻게 웜업 했고, 뭐 스트레칭 기본이고, 그 다음에 본 운동 어떻게 하는 거고, 이유가 뭐고, 프로그램 방식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종목별로 축소한 뭐 자세 같은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전략, 그 다음에 축소 방법까지 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후퍼프 말씀드리면 딥스 얼마 전에 많이 했죠, 미는 거에. 그래서 지금 여기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뭘 골랐냐면 이제 크로스핏.com에서 가져왔는데요. 거기 이제 밑에 설명란을 보시면 제가 어서 이제 주로 저를 보고 왠지 거기도 있거든요. 거기도 좀 참조해 보시고 정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그래서 당기는 거 있는 거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몸이 좀 뭉쳐서 걸리는 거, 하악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컨디셔닝 좀 하게 또 그런 거 골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 했고 이제 웜업 말씀드리죠. 지금 저거 제가 선 내린 거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려놨는데 사람들이 이제 못 참아가지고. 여기 턱걸이 하러 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낮에 어르신들도 있고. 이거 내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했냐면 저렇게 스트릭트로 반동 없이 가슴 되는 턱걸이 5개 하고, 그 다음에 웜업자 시트 그거죠. 컴플리먼트리. 보완하셔야 돼요. 그죠? 서로 충돌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기는 거 했으니까 이제 딥스 했거든요. 딥스는 지금 여기가 가슴이 너무 아픈데, 그래도 아플수록 그 아픈데 해야지 또 낫죠, 그죠? 인생도 그렇듯이. 좀 이렇게 해서 여기 이렇게 팔꿈치 올라가면 늘어나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늘린다는 차원에서 좀 했고, 그 다음에, 좀 보시, 이게 지금 저게 안 돼서, 막. 그 다음에, 막, 물구나무 스트릭트 푸쉬업이라고 그거 했고요. 차중에 다 종목 다 말씀드릴 건데, 하여간 같이 미는 거 똑같은데, 딥스랑 얘는 똑같은데, 한 이유는 뭐냐면, 미는 방향이 틀리죠, 그죠? 팔을 들고 미느냐, 아니면 접어서 미느냐. 그 다음에, 그래서, 워머팔 지금 3라운드 한 건데, 저 항상 3라운드 합니다. 해보시면 아세요. 2라운드 할 때랑 3라운드 할 때랑 처음엔 죽겠고 힘든데, 좀 숨도 좀 하악거리게 되고, 그죠? 폐도 터지고, 제가 터진다는 얘기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숨이 좀 돈다고요, 그죠? 그 다음에 턱걸이 좀 씌워주시고, 그리고 막 이렇게 해서 이제 힘, 스트렝트죠, 그죠? 그본 운동을 하면서도 많이 힘이 늘긴 하는데요, 본 운동을 잘 하시려면 힘이 좋아야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워업을 통해서 기본 펀더멘털 기본을 쌓는 느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끝난 다음에 막 오늘 줄넘기 있어서 줄넘기 한 20개 했고, 그 다음에 또뭐 있죠? 오늘 점핑 런지 있어요. 점핑 런지 하면서 느낌 받아서 하려고 한 10개 정도 해봐. 그래서 그두 개는 뭐냐면 스킬 훈련한 거죠, 그죠? 웜업에 그런 요소가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본 운동 설명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게 뭐냐, 5분 하시는 거예요. 5분 동안. 어제 말씀드린다 했던 M랩이라고 해서 5분 M랩이에요. As many round as possible이에요. 그래서 1라운드의 구성이, 줄넘기 30개. 숫자 싸움이죠? 장난치는 거예요, 숫자 가지고. 1라운드, 줄넘기 더블 언더입니다. 30개.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워킹 런지, 점핑 런지라는 거, 점프 뛰어서 다리 바꾸는 거, 요게 20개. 그 다음에 마지막, 턱걸이가 10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5분 동안 최대한 많이 하고요. 5분을 쉽니다. 그 다음에 또 5분 동안 다시 그걸 똑같이 반복해서 최대한 많이 하는 거예요. 요게 오늘의 와드입니다. 이제 와드 구성을 좀 보시죠. 제가 어제 한건 저거였잖아요. 20분짜리. 얘 보시면 10분짜리예요. 물론 중간에 5분 쉬는 시간이 있지만 10분짜리예요. 그래서 20분짜리에서 요구하는 근지구력, 그죠? 근력도 필요하나 오래 견뎌봐라, 이런 그런 걸 적응시키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10분 내에 폭발적으로 해봐,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 효과 같은 거뭐 이게 이걸 왜 이렇게 하는 건가 말씀드리면, 아, 젖산이 쌓인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젖살 말고. 젖산이 쌓이는데, 그래서 얘가 젖산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오면 더 이상 몸이 안 움직이게 돼요. 뭐, 복잡한 산소 관계량, 이렇게, 뭐, 글루코스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건 이제 나중에 정리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저도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저보다 못한 분이랑 둘이 뛰었을 때, 어떤 한 분은 더 빨리 지쳐서, 막 몸도 안 움직이고 막 이렇게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런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빨리 지침이 오는 거. 즉,
젖산 역치가 오는 거. 역치 뭐냐면 스레시홀드라고 해서 한계를 친 거예요. 근데 그걸 빨리 치는 걸좀 더디게 치게 하자는 얘기죠. 훈련을 통해서 몸이 좀 세지게 하자. 우리말로 쉽게 하면 그거예요. 그게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와드 관련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그 3일 운동하신 경우라면, 만약 5일 운동하실 경우도 상관없는데, 전날과 혹은 전전날과 운동하는 상관관계를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 지금 턱걸이를 요새 3일 운동 중에 한동안 안에서 일부러 이 지금 크로스핏닷컴 아들 골라온 거고, 그 다음에 하체 운동 해봤 뭐였죠? 뭐 저기 막 스쿼트 비슷한 것만 해서, 아 궁둥이도 빵빵해지게 해주자. 그래서 런지 가져와 본 거고요. 그래서 그림을 좀그 전날 하신 것까지 고려해 보셔서 항상 고르셔야 돼요. 이제 전략 보시면 줄넘기를 좀제 대표 제가 잘하는 종목이기도 해서 30개니까 뭐 그냥 가고 한 번에 다 가고요. 그래서 한 번에 다갈 거야. 그렇고 지금 뭐야 런지도 한 번에 다갈줄 알았는데 예, 한이첫 번째 5분 두 번이라고 치면 첫 번째 5분에서는 그래도 한 2라운드까지 제가 3라운드 좀 넘어갔거든요. 2라운드까지 한 번에 한것 같았는데 그 다음에 막두 번에 끊어가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뭐한열두 개나 하고 8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갔고요. 그다음에 턱걸이 10개밖에 안 되는데 이거 저 옛날에 저기 뭐 체육관도 했던 사람이고 막 그래서 자존심이 있어. 이게 물론 좀 미끄럽긴 한데 뭐 핑계고요. 하여간 그래서 뭐 미끄러우면 더꽉 쪄야 되니까 아구힘도 좋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난 어떻게든 오늘의 목표는 그러니까 저는 오늘의 목표가 뭐냐면 한 놈만 잡자.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턱걸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아, 맨두 번째 5분 때, 땅, 땅, 땅. 여기 보시면, 요쪽에 보시면, 저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얼굴 가려볼게요, 한번. 여기 있죠? 여기 어딘가에 저게 있어요. 뭐지? 제 타이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걔가, 뜨뜨뜨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마지막 턱걸이 때, 못할 뻔했는데, 아홉 개때 끝났어요. 그 다행히 한개 됐죠? 그렇게 전략을 짜시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잘하는 과목, 그 다음에 잘하고 싶은 과목은, 뭐야, 과목은, 요거는 내가 꼭 요렇게 해보자. 이렇게 전략을 한번 짜고 가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아,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턱걸이 하고 있네. 저거 그래서 그 약속 지켰더니, 크로스핏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프란이라고. 이 크로스핏 하는 사람들이 하는 뭐, 그런 게 있어요. 하여튼, 근데 하고 나면 막 전환 여기죠. 팔뚝. 계속 꽉 잡고 있었더니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죠 줄넘기도 팔이라고요 어느 정도에 그래서 이게 막 펌핑이 그죠 막막 그래서 막아막 이런 지경까지 갔어요 자 이제 부상 방지를 위한 자세 설명입니다 보세요 이 친구 하는 거 옆에서 봤을 때손 이렇게 앞으로 쉬어야 돼 일단 아또 설명드릴게요 나중에 자 이제 부상 방지를 위해서 한 종목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이 친구 하는 거 보세요 손이 앞에 있죠? 몸 반으로 나눠봤을 때 손이 앞쪽에 있어요. 손이 뒤로 가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 뭐냐? 하이퍼 익스텐션이라는데 보세요. 지금 배를 들고 있죠, 그죠? 그럼 갈비뼈가 들린단 말이에요. 넘겨다가도. 그다음 지금 설명을 뾰족하게 하라고 하죠? 보세요. 저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뾰족하게. 넣어볼까요? 뭐라는지. 턱 들지 마시래요. 그것도 오버 익스텐션이에요. 이게 몸이 긴장이 빠진다. 누가 와서 배를 때리려고 하는데 누가 턱을 들겠어요? 이러죠.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점핑 런지입니다. 저 보시면 무릎 나가시면 안 돼요. 뭐, 할래도 못하겠어요. 저희 오늘 애들도 시켜봤는데 나갈 수가 없어요. 원래 설명드릴게요. 이제 발목하고 소켓이라는 얘기인데. 무릎 보시죠. 무릎도 이렇게 바깥으로 내미셔야 돼요. 이렇게. 바깥으로 안 된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대요. 무릎 모아서 그다음에 빨리야 자식. 네, 되는 거래요 이제. 아, 가슴 딱 펴시고 몸 수직으로 딱 그죠? 무릎 그래서 정강이 일자로 딱 쓰게. 저렇게 하시면 손짚으면 안 돼요. 그죠? 가슴 가슴 숙 저거 하시면 뭐죠? 상체 숙이시면 안 되고. 근데 호흡의 경우는요, 뭐야, 그냥 뭐 호흡 언제 하는 겁니까? 막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아까처럼 누가 와서 배를 한대빡 때리려고 하는데 누가 내시겠어요? 입을 막죠, 그죠? 그러니까 힘 쓰실 때 힘을 막으시면 돼요. 보세요. 그 다음 내려갈 때, 지금 내려갈 때 보시면 쿵짝, 쿵짝 하는데 쿵 찍으신 게 아니에요. 쿵!
자, 쿵. 바닥을 키스한다고 하거든요. 쿵. 자, 쿵. 자, 이렇게 하려면, 그럼 호흡이 이렇게 하죠. 자. 됐죠? 그래야 안 다칩니다. 그러니까 복압을 자꾸 닫으셔야 안 다치세요. 그 다음에 무릎 안 나가기. 그 다음에 턱걸이입니다. 그, 저처럼 안 되신 분들 여러 가지 말씀드리게요. 저 근혜 같은 거 가져서. 네, 땡기시면 돼요. 근데 보세요. 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항문을 꽉 짜고 계셔야 돼요. 저기 보시면 허벅지 있죠? 허벅지가 단단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팔 보시면 팔이 안으로 당겨서 겨드랑이가 스치도록. 누가 와서 배를 때리는데 겨드랑이 벌립니까? 겨드랑이 모으죠, 그죠? 똑같은 원리예요. 다른 동작 보시죠. 이제 저거 근해도 없어요. 그럼 이제 가셔서 똑같아요. 그렇게 팔 벌리면 안 된다. 그죠? 그러면 팔을 이렇게 오버 익스텐션 갈비 떼우셔도 안 돼요. 그죠? 누가 배를 때리는데 배를 듭니까? 내리죠. 그죠? 여기는 이제 그 이런 턱걸이 봉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쓰는지 보시면 얘야, 빨리 와라. 카메라 고정하고. 된것 같아. 이제 맞춰진 것 같아. 이런 거 나아질 겁니다. 제가 아직 편집 미숙해서. 팔뚝이 저 정도, 한뼘 정도는 오셔야 돼요. 그 정도 높이 된 데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 친구가 얘기할 건데. 보시면, 반대도 하나. 네, 저 정도 되시는 데 오셔야 돼요. 너무 높아도 힘들고 너무 낮아도 재미없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점프가 다가 아니죠. 점프 반 땡기는 거반 하자 그 소리예요. 그죠? 힘이 모자르니까. 그다음에 빨리 와. 저땐 살 많이 쪘네요. 팔꿈치 보세요. 팔꿈치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벌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땡기는 거예요. 모았어요. 많이 나왔네요. 그 다음에 팔꿈치 안 펴고 저렇게 하시면 안 된다. 세팅 자세 시작하실 때첫 번째 팔쫙 펴고 시작해서 올라갔을 때 턱이 위로. 이건 지금 엉덩이 얘기죠. 보세요. 이렇게 무릎이 앞으로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배들지 말래요, 또. 그죠?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죠? 보시죠. 근혜 같은 데 타락하시면 하여튼 이건 제가 종목 튜토리얼 하면서 다 정리할 건데 그냥 보여드린 거야 오늘. 그 전에 매번 운동 나와서 쌓은 건데 얘 똑같죠? 벌어지면 당기셔야 돼.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아시죠?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종목 대체할 수 있단 말이야. 저런 것도 기둥 하나 가지고도 돼요. 기둥 두 개. 저거 지금 뭐 이렇게 밟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아마 제 기억으로 무릎이 걸릴 건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 하여간 키워드는 허벅지 꽉 쳐서 허벅지 땅땅하게. 허벅지를 똑 때렸을 때 땅땅하고 소리 나게. 보시면 반대로. 네, 똑같아요. 팔꿈치 모으기. 이렇게 비례 축소해서 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호흡도 보세요. 턱걸이 호흡. 똑같죠? 누가 턱걸이 땡기는데 숨을 내쉬겠어요? 그죠? 내려오면서 파. 그죠? 자, 이제 비례 축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 하고 있죠? 애들 팔꿈치 보시면 아세요. 팔꿈치 안 벌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잡아서 틀기. 저거 뭐죠? 저 행주 짜듯이. 그 다음에 이제 비례 축소. 자기 체형에 맞게 바꾸실 때, 턱걸이 아까 말씀드린 잘 고르시고요. 그러니까 점핑 런진 저렇게 하시거나, 그 다음에 아까 자세 생각하시고, 초보자분들은 정갈하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5분 내에 많이 나온다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지만, 그죠? 슬로우하지만, 스테디하게 쭉 가시는 게더 중요해요. 그래도 땀 쫄쫄 날 겁니다. 초보자분들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얘네들은 그렇게 갔죠? 5분 한 다음에 5분을 쉰다는 떡밥이 있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의 취지는. 그래서 5분 동안 죽어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5분 쉬니까 5분 동안 죽어라! 해! 그 소리예요. 그죠? 근데 얘네가 지금 턱걸이 10개 하면 늘어지잖아요. 5분 100개, 윈도우가 지금 5분 100개 안 되는데, 그렇게 한 곳에서 너무 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걸 생각하자 자기가 한 번에 다할 턱걸이 개수 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런진 보시면, 지금 얘네 10개인데, 그러니까 50, 15였거든요, 얘네는. 얘네 10개인데, 지금 하다가도 10개도 못한단 말이야. 7개 끊어가, 두 번에 끊어가더라고요, 보니까. 한 라운드 한 번에 하다가. 두 번에 끊을 개수를 고르세요.
그죠? 줄넘기는 15개에서 50, 15. 그러니까 제가 했던 거에 반으로 줄인 거죠? 20, 30, 3, 20, 30, 20, 10을요. 그죠? 얘는 좀 반대로 간 겁니다. 그 다음에, 왜냐면 턱걸이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리고 순서 좀 바꿨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집착해서 가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얘네는 지금 줄넘기, 지금 더블 언더 되는 더블 언더 갔죠. 왜냐면 15개가 얘네 지금 더블 언더 된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저희 딸들이. 근데 걔네들 이렇게 보는 동에서 막 달려가는 상황에서 이걸 해봐야, 아, 내가 평소에 연습하는 게 실제랑은 다르구나라는 거 알게 되고요. 일종의 학습이고요. 그 다음에 머스맨은 이제 또 싱글로 했는데 30개 했어요. 두 배. 그죠? 그렇게 그런 점을 생각하셔서 고려하셔서 잘 축소해 보시면 되고, 이런 거 축소 같은 거 모르시면, 그죠? 아, 저 댓글 커멘트 남기시면 됩니다. Leave a comment. 그래서 인사드립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서 힘든 두 가지 공부하기, 그죠? 저 이제 영어선생님 영어하기, 와우 영어. 그 다음에 운동 꾸준히 하기. 그죠? 두 개만 해도 되게 좋아하실 겁니다. 모든 것이. 그 다음에 오늘도 그뭐 저희 뭐 어떤 남긴 글이긴 한데요.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운동을 저기 뭐 좋아하게 됐냐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좋아졌죠, 뭐. 그래서 꾸준히 하다 보면 인하는 고통이라고 그냥 teething pain, pain. 그 영어도 그렇게 올라가는데 3개월 계단 타고 올라갔다, 3개월 계단 타고 올라갔다가 3개월만 견뎌보세요. 그리고 나가서 많이 하지 마세요. 지금 웜업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그냥 조금 몸만 풀고 동작 연습만 하고 가셔봐. 그거 뭐 10분짜리 와던데요. 10분짜리 운동이잖아요, 그죠? 10분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거뭐 하는 거 종목만 넣어서 아주 그냥 안 죽을 정도까지만 하셔도 돼. 그러다 보면 이제 좀더 달릴 수 있게 되죠. 어떻게 처음부터 달립니까? 다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배우시는 거고. 됐죠?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예, 이런 말 해야 되는 거라더라고요. 예, 그렇고, 그 다음에, 질문하실 때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면 정말, 제가 정말 구체적으로 정말 답을 드릴 거예요. 전 이거 지금, 인터넷상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던 걸 원래 오래 하던 사람이라. 그렇고 그 다음에 요거 끝 지하고 나면 제가 처음 이제 요번 오늘 한번 해볼 건데 제 운동 영상을 아마 빠른 배속으로 틀어드릴 겁니다. 그럼 걔가 어서 버벅대고 보시다 보면 아 나는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야지 아난 쟤같이 하지 말아야지 그런 기준도 생길 것 같아서요. 자, 안녕히 계세요.